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세 아이돌이죠? 해리의 헤어 컬러부터 스타일, 메이크업까지 따라해볼게요. 이번에 미장센이랑 걸스데이가 함께한 헬로 버블 뮤직비디오에서 해리는 바닐라 골드 컬러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저도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셀프 염색에 도전해볼게요. 안을 열어보면 일제 연모제, 이제 산화제, 시크릿 매직 앰플, 트리트먼트가 들어있어요. 먼저 장갑을 끼고 가운을 입은 후에 이제의 일제 연모제랑 시크릿 매직 앰플을 넣어주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염색할 준비 끝났어요. 이렇게 눌러서 거품이 나오면 정수리 부분부터 모발 끝까지 거품을 발라줄게요. 거품 타입이라 머리에 이렇게 붙어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집이 더러워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암모니아가 없어서 냄새가 일반 염색약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처럼 눈이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샴푸하듯이 발라주고 20분에서 30분 놔뒀다가 깨끗하게 씻어내주시면 끝이에요. 해리 씨처럼 선명한 바닐라 골드가 나오려면 탈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 예전에 레드 컬러로 매니큐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밝은 골드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예쁜 골드 컬러가 나왔어요. 타월 드라이 한 상태에서 걸그룹 에센스로 유명한 컬링 에센스 EX를 이렇게 발라주면 이 제품이 에센스와 왁스의 기능을 한 번에 해줘서 컬이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와요. 라이킷 헤어 웹사이트의 헤어 차트 메뉴를 보시면 다양한 블론드 헤어 컬러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데 너무 예쁜 컬러 많더라고요. 이제 염색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헤어 컬러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나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으로 넘어갈게요. 골드빛의 헤어톤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 렌즈를 껴주고 시작할게요. 피부는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과 골드 글로우 베이스를 1:1로 섞어 발라서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피치톤의 크림 블러셔를 광대 라인을 따라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엔 헤어 컬러와 맞는 톤으로 해리의 트레이드마크죠? 도톰한 일자 눈썹을 그려주고 브로우 색상도 헤어 컬러랑 맞춰줄게요. 그 다음엔 쉐딩 파우더로 콧대와 눈두덩이 바깥 부분을 컨투어링 해주고 턱 라인에도 발라서 갸름한 얼굴 라인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매트한 코랄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가볍게 바르고 밑에 라인도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로즈골드 글리터 스틱으로 눈 밑을 밝혀줄게요. 펜슬 라이너로 눈 바깥쪽을 길게 빼서 해리 눈처럼 길고 큰 눈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다크브라운 섀도우로 라인을 풀어주면서 눈끝을 한 번 더 강조해줄게요. 뷰러 해주시고 마스카라 여러 번 덧발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홍빛의 틴트를 입술 꽉 채워서 발라주면 해리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헤어 컬러 바꿔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바닐라 골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골드 베이스 컬러라 지금처럼 좀 밝은 피부에는 귀엽고 통통 튀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저 이제 곧 태닝 시작할 거라고 했잖아요. 태닝하면 뭔가 섹시하게 더 예쁠 것 같은 헤어 컬러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걸스데이 나머지 세 멤버 헤어 컬러도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